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전체인데요, 그게 길어서 우리는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이 쓴물이 나던 마라, 거기에서 단물을 맛보고 풍족한 엘림에 이르렀던 그 여정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또 들으셨는데 이 백성을 내치지 않고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무려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또 보살피시면서 쭉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또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를 마음껏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신광야에 와서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이 좀 지난 그 시기였어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마실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 신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배고픔 때문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랑 빵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굶겨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모세와 아론더러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원망은요, 좀 뻥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진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누굴 향한 원망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자기들을 그 고생하던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들을 가득 쏟아낸 거예요. 이 아주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몇 번씩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은 잊어버리고 금방 또다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모세도 백성들한테요, 이걸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뒷부분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요, 신광야에 들어와서도 이 배고픔, 이 음식이 없다는 이 문제에 부딪히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망을 또다시 반복했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로지 자기들이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 덕분이었다는 거를,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애굽에서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고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덕분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렇게 나왔던 애굽인데, 아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아유, 일은 힘들었어도 우리가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또 이렇게 쏟아내는 걸 들으셨잖아요. 솔직히 화가 나가지고 아유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너네들은 내 백성의 자격이 없어, 아주 싹 다 입 다물게 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법도 해요. 만약 사람이라면, 저라면 이런 원망을 계속 귀에 듣고 있었으면 벌써 질려가지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원망을 계속 듣고 계시는데도 거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래? 너희가 배가 많이 고프니?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백성이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양식이었죠? 말씀에 나옵니다. 1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명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친 곳으로 우수수수수수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떡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부터는 이 진 주위에 이슬이 쫙 맺혀가지고 그게 마르면 거기에 작고 둥근 아주 쌀알 같은 가루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난생 처음 봐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서로 물어봤어요. 그 이게 뭐지? 이 말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었죠. 제가 구운 메추라기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메추라기는 잘 못 먹고 아마 금방 질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이 만나도 같이 내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아우 도대체 이 만나가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봐요. 내가 이때까지 먹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과자나 간식들 그런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맛있고 더 질리지 않게 아주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하늘의 양식을요 비처럼 쫙 내려줄 테니까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한 오멜이라는 거는요, 약 2리터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1리터짜리 우유 두 개의 묶음으로 팔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식구 한 명당 그 우유 두 개 묶음, 그 2리터씩의 만나를 거두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만큼의 양인지 잘 가늠하지 못해서 더 많이 거두었어도 남지가 않았고요. 모자르게 했어도 적게 거두었어도 모자르지가 않을 만큼 딱 알맞는 양을 거두었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매일매일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의 그 양만 백성이 계속 먹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아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거 얼마나 해야 되지 저거 얼마나 해야 되지 이렇게 이것저것 재고 계산해서 염려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딱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심으로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딱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4절에서 5절에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씀으로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거두던 것에 갑절 두 배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시험하시고 왜 여섯째 날에는 양이 두 배나 된다고 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렇게 거두었더니 남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알맞는 양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몇몇 사람들이 또 금세 이 모세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순종하지를 않고 또 이 양식을 챙겨 놓은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꼬여서 냄새가 막 나고 난리가 난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진짜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백성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험하시면서 백성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가 날마다 양식을 줘서 각자 알맞은 양을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이씨, 이거 내일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모자르지 않을까? 아유 그러니까 내가 좀 남겨놔야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걸 앞세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또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양식을 직접 보여주시고 알맞은 양으로 먹여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도 양식을 눈으로 보고도 그리고 입으로 먹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먼저 앞서가니까 불순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일정한 양을 거두고 나면 이제 해가 뜨겁게 내리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내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내 고집대로만 하면 오히려 다 썩고 사라져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며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이 여섯째 날에 거두는 양이 왜 갑절 두 배가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 두 오멜씩 거두게 되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일은 휴일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을 아침까지 잘 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잘 간수했더니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이 남겨둔 거를 잘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밖에 나가도 다른 양식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일곱째 날에 27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날이에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충분히 쉬면서요,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구별해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그 전날에 거둔 거는, 다른 날은 거두면 남겨두면은 다 썩고 냄새가 나지만 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 거둔 거는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안식일까지 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필요한 것, 이걸 날마다 나한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나를 정말 보살펴 주시는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에도 다른 건 다 걱정하지 않고 잘 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또 집을 나서는 거예요. 나가도 먹을 것 없다 그랬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는다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의를 안 지켜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일요일에도 학원 가는 친구 있어요? 좋은 성적 받아야 된다고 일요일에도 학원 가고 공부하느라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도요, 예배를 갔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빠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 되는데 얼마나 더 공부해서 시험 잘 보겠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도서관에를 가버릴까? 한 시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뺄 수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직 먼 얘기지만요, 지난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끝났어요. 참 안타까운 게 고3이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멀었지만 고3이 되면요, 본격적으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고 거기 집중해야 된다면서 예배를 쉬는 친구들도 있대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정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도요, 이런 식으로 나를 공급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 쉼과 예배가 아니라 자기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저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한테 더 중요한 일, 아 오늘 맞아 그 일이 너무 재밌고 즐거울 텐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쉼과 예배의 시간으로 구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와서 내가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았지?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지 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욕심 때문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정과 형편도 아시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걸 또 받아주세요. 여러분, 전 정말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는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다시 이 새 힘을 공급받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 새 힘을 딱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딱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광야를 바라봤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원망을 다 들었다.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를 배불려 주리니 이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이 자기를 원망해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셨잖아요. 그 익숙한 모습, 그 구름 속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요, 막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야, 직접 봐서 너무 좋겠다. 나는 언제 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이나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이 마음과 감정에도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역시나 이미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면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날마다 날마다 이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김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리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오늘은 어떤 양식을 주실까 그걸 구하고 또 그거를 받으면 거두고 날마다 거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머리도 이 마음도 다 아낌없이 채워주셔서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귀하고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도 거기에서 먹고 마실 양식이 가득 넘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지시면서 돌보신 공급주 하나님이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뭔지 계속해서 후손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이 광야 생활은 물론 모든 삶을 돌보신 이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돌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요 매일 숨쉬고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우리가 자고 걷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를요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자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씀과 기도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길 너무너무 소망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면요 진짜로요 모든 게 감사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쫙 채워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